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4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434쪽에 보면은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활동을 능률히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4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감정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죠. 주체에 따라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로 나눕니다. 자, 공적평가는 감정평가의 주체가 이 공적기관, 예를 들면 국가, 이 공적기관인 경우를 얘기하죠. 이 공적기관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로서 독일에 예를 들면 평가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사람의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다. 자,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공인평가. 자, 우리나라는 이 공인 평가를 의미한다. 공인평가. 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를 볼까요? 자, 이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라고 하죠.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에 있어서의 경매 물건이라든지 공매 물건에 대한 평가라든지 국공유지를 처분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필수적 평가입니다. 자,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로서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받는 것은 임의의 의사죠. 이러한 임의적 평가를 우선 의미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로 크게 둘로 나눠보죠.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익평가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이 이 토지 관련해서 수용시에 있어서 보상평가라든지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이런 것은 공익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익평가라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죠.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에 행해지는 평가가 사익평가죠. 법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평가하는 경우죠. 이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뭐 이런 평가는 바로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우선 참모평가죠. 이 고용주가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금융기관 은행이 감정평가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이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평가가 바로 참모평가를 의미하죠. 수시적 평가는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우리가 공당을 조성한다. 이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행해지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로서 부동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행하는 평가를 1차 수준의 평가죠. 자, 본인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은 1차 수준의 평가를 의미하고, 2차 수준의 평가는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수준보다는 전문성이 높죠.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2차 수준의 평가라고 얘기하죠. 3차 수준의 평가는 가장 전문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 활동의 주체인 감정평가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행하는 경우는 바로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는 걸 볼 수 있고, 감정 평가의 수에 따른 분류로서 단독 평가와 합의제 평가가 있죠. 단독 평가는 감정 평가사 한 사람이 행해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속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제 공동 평가는 감정 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의미하는 게 합의제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은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가치의 일반적인 그러한 이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이 의미하는 내용이죠. 가치를 우리는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난 게 바로 가격이다. 가격. 자,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에 있어서 그 내용인데, 자, 여러분 중간 박스 바로 밑에 이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이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기억에 가치는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가격이 되고 있다. 얘기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은과 디귿을 보면은, 니은은 이런 얘기죠. 니은은 이 부동산 가치가, 그 니은 지문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이 말이죠.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이걸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비례라고 하죠. 비례.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은, 이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이렇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변동하는데, 이것은 바로 반대로 변동한 마이너스, 반비례라고 하죠. 반비례. 그래서 비례, 반비례란 용어 기억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는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 결합이 됐어요. 주관적 우리가 판단이 나타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자, 주관적 판단이 우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가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관련해서, 자, 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 효용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화폐로 표시됐죠. 1제곱미터당 얼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다. 화폐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값이 가격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가치와 이 가격에 있어서의 우리 차이를 보시면은 이 개념상 차이가 있죠. 자,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표를 한번 보시면 개념이, 가격은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해요. 자, 가치는 어빙, 우리가 피셔의 개념이죠. 자, 어빙 피셔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4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과거 시점에서, 자,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니까, 부동산 거래는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과거의 값을 의미한다.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 값을 의미한다. 자, 시험 문제에 이게 현재, 미래로 자주 출제하죠. 좀 주의를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현재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5억 원인데 우리는 임의를 가기 위해서 금매로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4억으로 매각했다. 그럼 매각 시점에서 부동산 가치 5억 원이 4억 원으로 1억 원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오차가 존재하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도 있죠. 이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감정 평가에 필요성의 근거가 되죠. 감정 평가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자, 가격이죠. 교환의 대가로서 부동산 거래 시점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단 한 개 존재하죠.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 거래 시점에서 4억에 매각했다. 4억 단 한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4억에 매각했지만은 부동산의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담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가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 가치 등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의 뭐라고 하죠? 다원적 개념이라고 하죠. 이 가치에 있어서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가치는 우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자, 이 관련돼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중시하지만은 이 감정평가사는 가치를 중요시하죠. 가치의 개념이죠. 가치. 부동산은 뭐를 가지고 있죠? 토지는 영속성. 우리 건물은 우리가 내구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가치의 개념을 중시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436페이지 맨 밑에 니을을 보시면, 니을을 보시면 단기에서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괴리된다. 가격이 가치로부터 우리가 괴리 벗어난다는 얘기죠. 단기에는. 그래서 단기에는 우리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할 것이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죠.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장기에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묻는 거죠. 19회 시험, 우리가 25회 시험에 가치 가격에 관련해서 우선 출제를 우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437페이지에 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는데 이 가치와 가격에 관련된 사항 별표 우리가 두 개를 보시고 우리가 기준 시점은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용어다. 자, 거기서 거기 나오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조문이 나오죠. 제1조 제2호 여러분 437페이지 맨 위에 보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자, 이 지문은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는 또 기준 시점.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31회 시험에 나왔죠. 자, 제9조 2항이 나오죠.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이 나오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의미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시험 문제는 또 이것을 현장 조사. 현장 조사로 또 출제를 하죠. 현장 조사가 아니고 또 요 관련해서 이 가격이죠. 가격 또 현 완료한 날짜인데 시험엔 또 개시한 날짜로 또 출제거든요.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이것을 또 우리는 감정 평가를 의뢰일로 또 출제를 하죠. 또 이것을 감정 24회 시험에서는 또 감정평가 의뢰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좀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분이고 또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우리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게 또 시험 문제 주의해야겠죠. 시험 문제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출제하죠.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4번 볼까요? 43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4번 보면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의 평가 시점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소급 평가나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소급 평가와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기한부 평가는 이 평가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죠. 항상 이 토지의 특성이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우선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7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1번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되고 이 가격과 임대료 사이에는 우리가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토지 특성 중 우리가 영속성의 특성이죠.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이 좁은 의미 협의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고 우리 기간이 분할되죠. 영속성에서 기간 분할을 할 수 있어요. 1년, 2년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이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서 사용수익 줄여서 용익이죠.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가 될 수 있죠. 요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줘서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협의 가격은 소유함으로써는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소유와 관련돼 있어서 원본으로서의 가격이 있고 이 원본에 대해서 임대료는 이 과실에라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죠.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의 특성에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죠. 항상 변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거기에 2번 지문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지 물건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에 있어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걸 권익이라고 하죠. 권익. 그래서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 우리가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성에 의해서 우선 나타나죠. 또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또 이 지역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 있어서의 근거가 우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38페이지 후에, 맨 후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또 이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형성되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죠. 자,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면서 사정 보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은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고 438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기능을 보면은 가격의 파라미터적 기능, 매개적 기능이라고 하죠.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가격이 결정되면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한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우리가 반영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한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잠재 가격,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의 다원적 개념 23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우선은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시장 가치는 우리 전에 배우셨죠. 시장 가치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회에 나오죠. 제2조 제1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27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된 시장가치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가치는 통상적 시장이죠.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개념. 438페이지에 거기 1번 밑에 색깔의 1번이 나와 있습니다. 교환가치. 자,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되었을 때 성립되는 가치를 교환 가치고, 자, 439페이지 투자 가치죠. 이 대상 부동산이 우리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주관적 가치. 주관적인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자,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이 사용 가치는 4번 끝에 보시면은 뭐와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우리가 상관이 없다. 투자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밑줄. 자, 장부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취득 가격, 취득한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것으로서 대상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잔존, 장부상의 잔존, 남아있는 가치를 얘기하죠. 자, 보험 가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을 말하고, 과세 가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관련 법규, 뭐 소득세법, 지방세법 이런 관련 법규에서 조정되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사적인 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환경을 보존하죠. 보존이나 보정과 같은 우리가 공익 목적의 비경제적 상태에 이용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그러한 가치를 공익 가치라고 하죠. 이 가치의 개념이 우리가 11회 시험과 23회 시험 두 번 출제했습니다. 11회 시험 가치의 다원적 개념, 11회 시험, 23회 시험 두 번 출제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44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를 우리가 형성시키는 원리가 나오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과 우리가 발생 요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우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시험 문제 보시면은 뭐가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죠? 여기 가치 형성 원리가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자, 가치의 형성 요인이 주어졌죠.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이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발생 형성 요인이 영향을 주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한다. 자,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우리가 성립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가치 형성 요인 이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개념,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선
44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의 동그라미, 요거 2년 전에 시장 가치로 출제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아닙니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그 지문을 시험 문제 24회 시험 처음 출제해서 한 4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2년 전에 또 정답, 24회도 정답 지문, 2년 전 우리 31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으로 물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가 아닙니다. 경제적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441페이지 밑에 측면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나오는데, 자, 경제적 측면에서, 자, 이 경제적 우리가 측면에서 우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경제적 측면과 우리가 법적, 우리가 또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자, 수요 측면에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442쪽에 보시면은, 자, 442쪽, 자, 22회, 최근에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수요 측면에서 유용성이죠. 자, 유용성. 자, 여러분이 요게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올해는 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올해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해야겠습니다. 유용성 또는 효용이죠. 예? 인간의 욕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 욕망을 만족, 충족시켜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유용성, 효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유용성인데, 그래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만족시키는 정도로서 이 주거지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이 쾌적성을 중심으로 하죠. 내적인 쾌적성, 외적 쾌적성이 있죠. 이 상업지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우리 매상과 관련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지의 유용성은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유효 수요. 수요 측면에서의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 있죠. 자,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춘다. 자,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갖춰야 되는데, 자, 24회 시험은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걸 출제했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이 희소성은 우리 앞에서 배우셨는데, 토지의 특성,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 중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부증성에서 영향을 받죠. 자, 그렇지만은 상대적이 들어가잖아요. 상대적.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하죠. 자,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상대적인 우리가 희소성이다. 이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고, 여러분 443페이지에 이전성이죠. 권리가 이전이 가능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동이 불가능하지만은, 이때
이 권리 측면에서 우리는 이전이 가능하다. 이건 법률적,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요인이죠. 자,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고, 가치는 다시 형성 요인, 발생 요인을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443페이지에 그 그림표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죠. 그래서 관련을 맺으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우리 상당히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부터 해서 그 그림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